3. 원래 제가 있던 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. 학생들을 가르치는 뭐 선생님으로서 돌아갔다든지 아니면 또 안무를 짜는 안무가로서 돌아갔다든지. 어떤 건 자르듯이, 어떤 건 깨듯이, 어떤 거는 뭐 터트리듯이. 아, 저 좋은 소식이 하나 있어요, 사실. 이번 연도에 어떤 기업의 후원을 받게 됐어요. 그쪽에서 또 반응이 좀 좋았어요. 네, 댄싱라인을 보고. 그래서 계약이 완료됐습니다. 그 지원금으로 저희가 창작 공연을 하게 됐습니다. 신기술 때는 더 날렵하고 더 멋있는 거죠. 보여드리고 싶어서. 아, 힘들어. 한국무용을 제가 배워서 힙합과 한국무용의 조화를 이루어서 한번 춤을 한번 춰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. 발레는 모든 춤의 기초이고 제가 발레단을 가거나 무용수가 될 건 아니지만 발레는 항상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저희 이름을 걸고 이제 새로운 왁킹 클래스가 열리게 되었어요. 아, 완전 좋죠. 새로워요. 다 떼신다는 덕분이시죠. 좀 맞다. 그게. 손목 돌리지 말고 그냥 팔꿈치로. 네, 지금 여기 집 앞에 바닷가인데 답답하고 하면 한 번씩 나와서 이렇게 산책하면서 이렇게 재활하고 잘 지내고 있어요. 느낌이 좀 이상했어요. 다리가 어떻게 됐다라는 느낌이 왔어요. 한국으로 넘어와서 수술하고 회복 중이에요. 아, 진짜 제가 춤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그냥 그걸 깨닫게 해주는 그런 부상이지 않나 싶어요. 하루빨리 회복해서 빨리 춤추고 싶어요.